네,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오늘이 5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잠깐 들여다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그런 섹터, 예, 그런 몇 가지 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예, 또 이렇게 중간에라도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소폭 조정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아마존이 어제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머크라든가, 이게 이제 저 제약주죠? 이쪽 와서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정유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이런 쪽이 괜히 좋았습니다. 또 기초 소재도 또 나쁘지 않았네요. 뭐 듀퐁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보합정도 마감을 했고, 또 일부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은 좀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제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여행 그런 것이 이제 좀어뭐 김부겸 총리가 뭐 백신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뭐 이런 거좀 올랐는데, 사실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분위기죠. 늘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들은 다 이미 올른 다음에 떠드는 거죠. 하여튼 앞서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을 잡아야 된다, 그건 변함이 없는데, 요즘 뭐 장이 상당히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도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참 절묘하게 121선하고 5위라고 이제 변곡인데 여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물론 캔들의 추세를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건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이때 한번 속임수가 나타나고, 지금은 그래도 뭐 약보합이긴 하지만 차트 모양은 괜찮죠? 다우도 약보합이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5주하고 얘는 5일하고 21선 변곡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또 특히 이제 나스닥이 좀 내리긴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나스닥 생명화 지수, 아까 제가 머크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대삼중 바닥, 사중 뭐 대쌍 바닥, 여기서는 또 잘게 써두면 한 사중 바닥 정도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자꾸 커져요. 주봉을 봐도 역시 길게 길게 한번 개미 학기 패턴이 나타나고, 밑거름 영향도 커버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견조하게 지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흐름들은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목격이 됐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보자고 그랬죠. 바로 코스닥 바이오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코스닥이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바이오 업종은 비교적 괜찮았죠. 이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좀 봐야 될 거예요. 천스닥을 만약에 돌파하고 유지하려면 결국 바이오 섹터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제약업종을 보게 되면 차트가 좋아요. 이 주봉인데, 또는 월봉도 나쁘지 않고, 5주하고 사실 터닝포인트 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월봉 상황 5월선을 훼손하고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 일간 차트가 오늘의 양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보게 되면 어젯밤 예, 나스닥이 120에서 지지하면서 이렇게 터닝포인트 나오고 있죠. 우리도 오늘 어제 그런 것 때문에 낮게 출발하면 양 음양하면서 살짝 또 한번 흔들어 놓고, 이제 내일이 또 이제 휴일이니까, 부처님 오신 날 휴장이니까 약간 흔들림이 있지만, 여기서 살짝 양 음양 도지를 만들어주면 주 후반 가서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어제 무료 톡방에서도 지금 주초, 그러니까 월요일 날 눌림은 예, 주 후반을 위해서 양봉을 만들기 위한 예, 그런 거다. 전강 후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거든요. 밑거래도 커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쫄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 급등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면, 오늘 가늘게 좀 이렇게 낮게 출발해서 어제 높게 출발할 게 음선 났거든요. 이 밴드 기준선 맞고. 그래서 오늘은 양선 가능성이 크고, 제가 어제는 뭐라 말씀 960포인트를 보시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955에서 960 여기서 지켜주고, 도지나 또는 양선 나오면 이제 또 휴장한 다음에 좋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황미끼가 잡은 것들은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줬는데, 물론 우리도 내린 종목도 있지만, HSD 엔진 참 이름은 황미끼가 마디마디 잡아서
이때도 이게 뭐 이제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3월 달부터 포착됐던 건데 여기 그다음에 또 여기 어제도 해서 포착돼서 짭짤하게 수익을 드렸고요. 어제 같은 클리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죠. 이것도 급등했죠. 다만 우리는 찾기가 어려웠죠. 갭 상승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래도 5% 이상 목표가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 제약 업종하고 하나 코스닥 신규 상장주를 보자고 그랬는데 그 섹터가 못 갔어요. 그 섹터가 못간 것이 저는 그런 영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 같은 것이 좀 이제 좀 자유로운 종목들을 보는 게 바로 코스닥 신규주인데 이게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오늘부터는 관심거리 주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대장주에서 상장한 게 SKIET예요. 은봉 5개거든요. 고점들이 지금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쏠림 현상에서 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근데 어찌됐든 이것이 지금 은봉 5개고 이게 2차전지 분리막하는 데 아닌가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계속 대장이 지금 누르기 때문에 못 갔다라고 보는데 이제 서서히 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SK그룹에서 먼저 움직였던 게 뭐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물론 위탁생산 가지고 실적도 좋고 해서 많이 올랐죠. 어제도 실적 발표에서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계속 이때 은봉 몇 개를 줬냐면 11개가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우리 정식 포트는 표현 관심을 주십시오. 까마득 잊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에서 돌렸군요. 근데 이번 그렇게까지 돌릴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신화보로 저점 대비 지금 4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갖고 SKIET가 오늘 좀 돌려주면 기타 다른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들도 좀 온기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스닥 신규 상장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오늘 좀 우리가 봐야 될 아주 또 전략 넘버 10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번 황미끼 전략 넘버 10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슈메딕스 이런 것들에서 그때 급등이 나왔잖아요. 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노루홀딩스 우선 아이고 노루홀딩스 우선주 이것도 다 황미끼 전략 넘버 10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게 에이티런 같은 건 이제 좀 관심을 둘 필요도 있어요. 에이티런도 이거 은봉 3개고 다운도 5개고 만약에 이번 주 누른다 하더라도 이제 거래일이 며칠 남았죠? 오늘하고 내일이에요. 저 내일하고 모레 오늘 빠지면 그러면 이게 전략 6, 5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다음 주또 한번 시세 낼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때 이런 패턴들 오늘 제가 올릴 거예요. 그리고 아주 또 쌍둥이 패턴이 있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완전 바닥에서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떤 패턴이냐면 한국 석유. 이게 이 쌍둥이 패턴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쌍둥이 패턴 나면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때 또 한번 쌍둥이 급등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공략할 거고요. 우리 VIP님 기대도 좋고, 그다음에 또 황미끼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료 체험이 있으니까 황미끼가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예, 그거 무료 체험하시면 됩니다.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영상 거기 보면 황미끼 무료 체험 클릭해서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예, 아직 아이폰은 안 되니까 PC에서 하실 수 있고 또 무료 톡방 어제도 이제 제가 장이 흔들릴 때 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흔들리지 마시라 한번 지켜보고요. 어제는 좀 주초 흔드는 것은 양봉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흔들리지 마시라 시환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 참여 코드가 4567입니다. 2번 방만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예고드린 그런 종목들 함께 하실 분은 MTNW.CO.KR 그 참고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시 이후로 1600-5008 전화하셔도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